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두나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호두나무를 많이 재배했는데요. 보통 밖에 쓸모없는 땅에다가 호두나무를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호두나무를 베어내는 이유는 옛날보다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베어내고 있어요. 이분도 보면 지금 이 호두나무 심은 지가 40년이 훨씬 넘은 그런 호두나무예요. 이렇게 보시면, 쭉 보시면, 가격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캘리포니아 그 호두 수입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호두가 상당히 맛나고 좋거든요. 크기는 사실 그 캘리포니아 호두보다 작긴 하지만 이 고소한 면에서는 재래종 그 호두 맛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젊은 세대에서는 우리 국산하고 캘리포니아 이 호두 맛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큰 나무가 다 베어졌죠. 이 시골에서는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품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베어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 하목 보일러, 땔감용으로 이제 사용되겠죠.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포도나무를 베어내고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보상은 조금 나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호두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상당했는데 지금은 뭐그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 호두나무를 전부 다 베어냈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호두나무 대신 이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래도 안정적이고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호두나무는 그래요. 지금 한 나무에 이렇게 큰 나무에서 10만 원 나오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과나무 한 그루에 심었을 때는 10만 원 그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두나무를 이렇게 베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려면 몇십 년이 걸려야 이 정도 자라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호두나무를 베어낼까 생각 중인데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호두가 달려도 엠바글만큼만 이렇게 채취하고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시골에서는 아마 이분도 여기 밭 정리를 해서 사과를 심으려고 호두나무를 이렇게 모조리 다뺀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큰 호두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약 30그루 정도 되는데요. 장대 가지고 따려면 그것도 일입니다. 일. 사과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사다리 놓고 따면 되는데요. 근데 호두는 그렇지 않아요. 긴 장대로 틀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화목 보일러 떼려고 이렇게 나무를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놨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시골 사람들이 호두나무를 모두 베어내버리면 그때는 호두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이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입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수입을 하면 싸게 수입을 하지만 나중에 시골 사람들이
고든 농사를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수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전부 다 호두나무를 모조리 다 베어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고 아깝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호두나무 베어내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